이거 엄청 유명하대요. 30년 넘었다고 들었거든요. 저기 계신 거예요? 아, 저 할머니인가 보다. 그 정정하신 거예요? 저분이 80세가 넘었다고 들었는데 엄청 정정하신 거예요? 반미의 여왕이시대요. 아, 이분이요? 네. 영원히 먹을 수 있죠. 계란후라이가 딱 들어가야지. 야. 아, 밥이 먹고 싶다. 아, 시켰었나요? 네. 땡큐. 아, 땡큐. 이거는 고수가 들은 거. 이거는 고수가 안 들은 거. 그러니까 밥이 하나지만 고수 들은 것과 안 들은 거. 너 이거 골라서 먹어. 언니 이렇게 나눠서 먹어볼래? 난 안 나눠도 될 것 같고. 아, 진짜요? 이거 한번 맛봐봐. 네. 저는 그럼 우선 아, 고수 없는 것부터 먹어야겠다. 맛봐봐. 응. 향이 또 강할 있으니까. 수가 있으니까. 속이 꽉 차 있어요. 그래? 고기와 뭐 계란도 있는 것 같고. 야, 이건 진짜 하나 먹어도 듣는다겠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상하게 그 프랑스식 바게트로 샌드위치는 두 개 못 먹거든요. 네. 근데 쟤는 두 개 먹을 수 있어. 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희한하게. 저도요. 어, 이거 되게 맛있다. 그리고 언니 이게 바게트가 쌀로 만든 바게트 빵이에요. 아주 좋아. 그래서 그런지 더 식감이 좀 더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? 와, 이거 진짜 먹으러 가야 돼. 저게 아마 가격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5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. 비싸네요. 750원. 저 하나에 750원이요? 예, 하나에. 어, 하나에 750원. 맞아. 그때도 네. 놀랬었어. 가성비 미식 여행입니다. 가성비. 어머. 그럼 저는 이번에 고수가 있는 걸 먹어볼게요. 저 심지어 저 정시현 씨가 갖고 있는 건 반 개잖아요. 그럼요. 375원. 370원씩 들고 있는 거잖아. 나는 좀 먹어봐도 돼? 응, 응, 드셔보세요. 한번 먹어보시죠. 시도를 해보겠어. 너무 커서. 뭐라? 맛있죠? 고수 향 안 느껴지지 않아요? 왜 그런가? 언니 음료도 드셔보세요. 하나 또 먹고 싶다. 또 시킬까 봐요, 언니. 근데 다당화가 확실히 좀 푸짐하고 저렴해서 너무 좋네요. 베트남 자체가 좀... 예. 예.